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 어느새 벌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냥 취미로 레진아트를 시작해볼까 하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올릴 겸 겸사겸사 시작한 유튜브였는데 이렇게 쭉 하게 됐어요. 작업 기록들이 쌓여가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꾸준히 채널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주년 기념 이벤트로 지난번에 사용한 이 미카 레진을 이용해서 5개의 쉐이커를 만들고 추첨을 통해 5분께 이벤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끝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트 쉐이커 몰드 안에 아크릴 물감을 튀겨 넣어서 무늬를 만든 다음에 미카 레진을 부어서 경화시킬게요. 이대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경화시킬게요. 1시간 정도 놔뒀더니 완전 단단하게 잘 굳었어요. 이거는 색깔이 바뀌었죠? 노란색에 연핑크색을 넣었더니 노란색이 잘 안 보여서 좀 진한 핑크색에 연핑크색으로 바꿨어요. 그럼 5개 다 탈용해 볼게요. 5개 다 물감을 뿌린 무늬가 잘 찍혀서 나왔어요. 이렇게 된 몰드는 물티슈로 살살 닦아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하트 쉐이커 몰드를 좀 오래 써서 몰드들을 어차피 새로 살 거라 이렇게 물감을 뿌려서 만들었는데 새 몰드거나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몰드들은 이렇게 사용하면 몰드가 금방 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법으로 작품을 만들 때는 좀 오래 사용한 몰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럼 뒷면들 사포질을 좀 하고 뒷면에도 물감을 살짝씩 뿌려서 무늬를 좀 만들어 줄게요. 몰드에 물감을 뿌리지 않고 틀을 먼저 만든 다음에 앞뒤 옆면에 물감을 이렇게 튀겨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아크릴 물감들이 다 마르면 OHB 필름을 10장 잘라주도록 할게요.
한쪽 면에 먼저 붙이고 파츠들을 채울게요. 뒷면 먼저 도밍할게요. 이대로 12시간 이상 경화시킬게요. 이제 앞면들 꾸며주고 도밍할게요. 이대로 12시간 이상 경화시킬게요.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갬성을 듬뿍 담은 쉐이커들이 완성됐습니다. 쉐이커 틀들을 미카레진으로 만들었더니 좀 묵직하고 단단하게 완성됐어요.
쉐이커 분위기와 알파벳 스티커의 글씨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네요. 그럼 이 쉐이커 중에 하나를 얻으실 수 있는 이벤트 참여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 영상 댓글로 이벤트 참여한다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링크되어 있는 구글 폼에 댓글 남기신 닉네임, 당첨됐을 때 알림 받으실 이메일 주소, 그리고 원하는 쉐이커 종류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작성해 주세요. 제가 확인한 뒤에 제대로 다 작성하셨다면 참여 완료의 표시로 하트를 눌러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당첨자 발표 후에 꼭 확인하실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셔야 돼요. 이벤트 참여 기간은 3월 21일 월요일 밤 12시까지고요. 당첨자 발표는 3월 22일 화요일 오후 중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럼 쉐이커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예쁜 작품과 함께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